회수시료가 도착을 하면 세슘 137과 삼중수소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. 먼저 60리터 회수에 AMP라고 불리는 세슘 137 전용 흡착제를 투입하고 교반을 하면 그 AMP에 세슘 137이 흡착이 되고 농축이 되면 회수에서 건조하고 전용 개측 용기에 충진해서 감마 핵종 분감 분석기로 약 8만 초 정도 개측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세슘 137 분석은 진행이 이렇게 되고요. 삼중수소 분석을 위해서 해수 1리터를 1차적으로 증류를 합니다. 증류가 된 물시료 0.8리터를 전기분해 방법으로 농축하여 액체 섬광 개수기로 약 10시간 동안 측정을 합니다.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이므로 환경에서 물 형태로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삼중수소가 붙어있는 물은 일반적인 물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. 그래서 한 20일 정도 전기분해를 해서 농축을 하게 되면 잔류하는 물 중에 삼중수소의 농도가 약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농축이 됩니다. 이렇게 농축을 하면 일반 해수 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. 여기서 물을 증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삼중수소 분석 방법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이 방법을 현재 신속 분석 방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